타이틀이 16미리복이에요. 그래서 16미리복이라는 것은 이 안에 최근 개정된 내용을 완벽히 정리했고, 그 다음에 기존의 기출, 작년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최근 한 3년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번 30일에 출제될 수 있는 기출 지문을 여기에 전격적으로 공개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 한 파트 한 파트씩 해서 꼭 필요한 지문들로만 구성이 돼 있고, 또 이번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 지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추석 특강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는 제일 중요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등록면허세하고 종부세는 한 문제씩 나오니까 하나의 종합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추석특강 때 여러분들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세법 점수 욱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신 분들도 추석특강에 꼭 참여해서 세법 고득점 만들 수 있도록, 자 많은 분 참여해주세요. 자 많이 오세요. 많이 저하고 추석에 만나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준비한 추석 특강은 기적 특강인데요. 부동산 공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숫자, 그 다음에 권한자.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권한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암기하기 위해서 이제 날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건데, 여섯 개의 법률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권한자, 저기서 나오는 날짜가 막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3시간 안에 제가 반복해서 암기 코드를 만들어서 그동안 1년 동안 했는데도 못 외웠던 거 요 3시간 안에 만들어서 암기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드는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거니까 여러분은 꼭 강의 참석하셔서 짧은 시간 3시간이지만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제가 꼭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강의 꼭 참석하셔서 우리 추석 연휴 때, 황금 연휴 때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특강이 이제 우리가 시험 기준으로 하면 한 25일 뭐 이 정도 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특강인데, 추석 연휴 때 이제 집에서 다들 공부를 이제 하시겠죠. 예, 그런데 아무래도 혼자서 정리하는 것보다도 학원에 나와서 이제 같이 이제 우리 강의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정리하는 게 일단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 예,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비교 정리, 그리고 이제 우리 그동안 중요하게 다루었던 암기사항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암기사항 코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그 리마인드 하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강의인데 여러분이 혼자 정리하는 것보다는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좀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원에 꼭 나오셔서 정리하시는 거를 좀 적극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 연휴에 진행되는 기적의 3일 특강은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 같은 경우는 부동산 총론에서 예를 들면 뭐 토지의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론 같은 경우에는 뭐 지대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방식의 뭐 장단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부동산 감정평가론에서 가격 공시제도, 감정평가의 규칙 이런 거 정말 잘 안 외워지시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셨을 때 잘 안 외워지시는 부분들을 갖다가 저랑 같이 반드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암기 코드도 한번 정리해보고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간에 점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특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험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내용들보다는 이렇게 시간을 적게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학교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기적의 암기 특강을 가지고 공부해보시는 거 강력 추천합니다. 3일의 기적 특강 같이 한번 열심히 우리 한번 해서 점수 10점, 15점 향상을 한번 이루어보도록 합시다. 3일의 기적 특강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거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아, 이거 뭐야. 방향을 잃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공부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조금만 쉬면 다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를 좀 알차게 보내셔야 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되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제 지적법은 어차피 정규 수업 시간에 충분하시니까 부동산 등기법 그것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중에 항상 기출문제마다 꼭 출제되는 테마가 있죠. 소유권 보존등기, 그죠? 가등기 딱 정해져서 한 번씩 나오잖아요. 또 뭐 단독신청, 직권등기, 그죠? 부기등기 얘네들만 딱 추려가지고 그 해당되는 이론도 정리하고 문제도 풀고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그 3시간 동안에 우리가 꼭 맞춰야 될 등기법 필수템 아시죠? 필수템 요거를 우리 한 3시간 정도 범위 내에서 완벽 정리를 시켜드릴 테니까 이번 추석 특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이제 우리 추석 특강을 기획했는데요. 보통 이제 추석 되면 마음도 바쁘고 일도 많고 해서 그때를 놓치면 또 공부에 타격이 생겨요. 그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좀 집중해서 마무리하려고 기획을 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 파트를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가장 집중적이고 그리고 출제 빈도가 높은 거 계약법이죠. 이 계약법은 양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열 문제가 나오니까 마지막에 이걸 통해서 5점, 10점을 올릴 수 있어요. 그 마지막에 5점, 10점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그래서 그 다룰 내용들은 우리 지금까지 쭉 공부하면서 기출되었던 지문들, 반복적으로 기출되고 앞으로 또 기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들으시면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일의 기적 특강 파이팅!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